코로나 관련 소식으로 이어갑니다. 코로나가 가족 간의 만남에도 제한을 가져왔죠. 특히 요양병원 등 코로나에 취약한 계층이 많은 시설에서는 가족 면회도 금지돼서 가족들은 생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. 1년여 만에 오늘부터 투명막을 사이에 둔 제한적 면회가 허용됐는데요. 눈물바다였습니다. 정은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요양병원 입원 환자 김진철 씨. 14개월 만에 가족을 만난 감격에 비닐 커튼을 앞에 두고 오열합니다. 누나 보고 싶었지? 누나도 보고 싶었어. 괜찮아, 괜찮아. 손 지금 잡을 수가 없어. 1년 넘게 생이별했던 부부는 유리창 위로 손을 포깁니다. 이게 얼마나 좋으나 이래 만나보니까. 내 마음은 항상 이렇다. 감염을 우려해 금지됐던 면회가 허용되면서 오랜만에 노모의 얼굴을 본 아들은 한결 마음이 놓입니다. 직접 얼굴을 뵈면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상태를 좀 확인할 수 있고. 환자와 입소자들도 오랜만에 생기를 되찾았습니다. 병이 많이 낫은 것 같아요. 기분이 동동 떠는 심정이에요, 시장. 하지만 여전히 아쉬움도 남습니다. 그 어머니 곁에서 얘기도 많이 하고 노래도 불러드리고 이렇게 체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예 행동을 하고 싶어요. 코로나19가 끝나 사랑하는 가족의 손을 잡을 수 있기만 기다립니다. 하여간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편안하게 면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임종을 앞둔 환자나 중증 환자의 가족 등은 예외적으로 접촉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. TV조선 정은혜입니다.